반갑습니다. 시간이 5시 45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고기가 빨라서 끄지를 못하겠다. 자, 돌돔입니다. 제가 지난 5월 한 17일, 18일 날 이번 시즌 마지막 돌돔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올봄에 이제 돌돔을 팔다가 일단 찌르겠습니다. 팔다가 보니까 그때쯤에 이제 돌돔이 점점 알이 생기고 정수가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돔 같은 이렇게 초고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 집에서도 좀 쌀 때는 한 3만원, 4만원. 비싸는 한 16만원, 17만원까지도 올라가는 고기인데, 제 성격상 뭐 이 정도 비싼 고기면 진짜 최고의 상태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요거 만져보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매입한 거를 조금 해보니까 알도 들고 정수도 들고 그래서 알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육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마리 매입해 왔는데 한 두세 마리가 육질이 안 좋으면 좀 손님한테 좀 이렇게 제값을 받고 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진이 안 남는, 돈이 안 되는 그런 고기예요. 비싸기만 비싸고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고기가 돌돔이에요.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판매를 중단을 했는데 엊그제 그 생방송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천영일수사님 잠깐 들어오셨는데 김천영일수사님을 아시는 분이 돌돔 요새 살 어떠냐고 맛이 괜찮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번쩍 생각난 게 아하, 내가 돌돔이 이제 점점 살이 안 좋아져서 판매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돌돔을 파는 다른 가게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발언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 영상의 목적은 저는 비록 안 팔고 있지만 돌돔 같은 경우는 개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육질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순천에 있는 돌돔하고 거제에 있는 돌돔하고는 육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겨울에 남쪽으로 내려갔던 돌돔이 추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문도 통해서 여수를 해서 막 요렇게 이제 타고 올라온다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요런 돌돔은 좀 일찍 올라온 돌돔, 지금 여수나 순천 쪽에 금은도 쪽에서 잡히는 돌돔 좀 늦게 올라오니까 벌써 이제 보란이나 알 가지는 시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 경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그래서 저는 이 고기가 육질이 아주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제가 잡았던 고기는 한 마리는 수율이 한 38.5%, 한 마리는 한 37% 나왔는데 조금 큰 게 수율이 좀 덜 나왔어요. 정수가 좀 크더라니까. 지난 영상 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육질이 상당히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육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빵도 괜찮고 요 만져보니까 요렇게 1위가 정수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비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돌돔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육질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아마 4월달쯤처럼 요 피라묵이 하얗게 기름이 낀 상태는 안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정수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상당히 살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육질이 안 좋다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고기가 육질이 안 좋다, 그리고 이게 육질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수율이 좋다고 해서 전체적인 도전이 전부 다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개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육질이 좋았으면 좋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손님한테 파는 공인데. 아, 무게를 안 달았다. 자, 무게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꼬리하고 지느러미를 잘라버렸는데 무게를 한번 따라 볼게요. 자, 무게가 1.3kg.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돌돔 주문하신 손님이 왔다. 자, 1.3kg가 조금 안 되네. 요거 돌돔 주문하셨죠?
한번 저울 한번 보십시오. 이 양 오셨으니까. 아, 예. 제가 뭐 꼬리 지느러미 자르고 뭐 등지 느러미 자르고 했는데 지금 무게가 1.3kg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 1.2kg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무게는 거의 1.3kg라고 보셔도 돼요.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실질적인 무게는 1300g 조금 안 되죠. 수율을 잴 때는 분모를 한 1280으로 잡고 수율을 측정을 할 거고 가격은 1.2kg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손질해서 들어갈게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있지. 계절이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요즘은 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생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6월달, 7월달 이렇게 가면서 점점 알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대맛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큰 그림은 맞는데 요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원선장님 집 댁에 이제 그 배에 가가지고 고기를 받아올 때 일부러 안놈을 안 가져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순놈하고 안놈하고는 그 정수가 생기고 이렇게 알이 생길 때 그 육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을 가진 안놈이 조금 더 육질이 좀 더 가파르게 육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육질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놈은 하나도 안 가져오고 순놈만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자, 정소가 생겼습니다. 보시죠. 여기 한 1.2kg 조금 더 되니까 어제 1.2kg짜리 보다는 정소가 조금 작고 어제 1.2kg짜리 보다는 정소가 조금 더 크죠. 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영상에서도 뭐 이것저것 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쪽에서 영상 찍는 거를 깜빡했어요. 자 요렇게 정소 크기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 손님들 목소리가 들릴 건데 손님들 목소리가 들어가도 제가 영상의 어무고 아가미가 하나 안 떨어졌노 영상의 흐름을 편집을 통해서 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끊지를 않고 방송을 하도록 가보겠습니다. 뭐 카메라 녹화 시간이 있긴 한데 최대한 흐름을 끊지 않고 원테이크로 가는 걸로 제가 일부러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끌고 안 갈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애를 드리도록 할게요. 실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기름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수가 생기다 보니까 몸속에 있는 기름기가 정수를 많이 땄어.
보시면 이제 하얗게 기름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제가 요 앞전 영상이나 그 앞앞전 영상 보시면 찬동 같은 거 이렇게 기름이 하얗게 올라와 있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돌돔 같은 경우는 찬돔하고 산란기가 다르니까 조금 달라요. 바로 수육 섞죠. 바로 수육 섞어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 이렇게 돌돔, 참돔, 그러고 농어, 감성도 이렇게 유선형 방추형으로 생긴 생선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평균이 한 37에서 38 정도, 35 이하로 떨어지면 육질이 상당히 안 좋은 거, 30 한 6, 7, 8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평타, 36까지는 좀 봐주기 힘들고 30 한 7, 37 넘어가면 평타다 보시면 됩니다. 36 이하로는 조금 육질이 좀 못한 상태, 이제 육량이 작은 상태, 그리고 한 37, 38, 39는 굉장히 괜찮은 상태, 한 39, 40 넘어가면 아주 좋은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과연 몇 프로 나오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노 바꾸, 노 브레이크로 그냥 딱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1200, 분모를 1280으로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전화번호가 보이시려나? 502g, 502 나누기 1280. 39.21. 이렇게 수율이 나왔으니까 기름기가 다소 떨어진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율은 어느 정도 나온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릴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지금 앞에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보이고 있네. 잘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 하얗게 기름이 끼어 있었으면 더 알라이 없이 더 좋았겠지만 아무리 개체 간의 특성이 있다고 해도 계절에
자연의 승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칼 딱 쓰는 느낌이 사각사각 합니다. 괜찮아요. 육질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줄 욕심이 있어도, 영상을 하나 만들 욕심이 있어도, 보고, 아, 고기가 영, 이거 과일한테 별로라서 손님들한테 못 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제가 이거를 아무리 순놈이라도 골라가지고 제가 가져왔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돌돔을 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마리 남아있는데, 저것만 팔고 나면 돌돔을 추가 매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어제 아침에 가서 돌돔 네 마리만, 이렇게 제가 매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암놈 중에서 알이 좀 크시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암놈 중에서 알이 좀 커졌을 것 같은 것들은 비추천. 암놈 중에서 알이 많이 안 생긴 것들은 아직까지 괜찮다. 순놈은 뭐 정수가 있든 없든 간에 아직까지 괜찮은데 가능하면 정수가 안 들어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 정수가 만져져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골 가게에 가서 요구를 하실 때 가능한 뭐 정수나 알이 없는 걸로 골라달라고 해서 드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맛있겠는데 입질 잘 오는데. 자, 입질 오시는 분. 나만 입질 오나. 이렇게 해서 빨리 썰어 드리겠습니다. 양이 한 500g 좀 더 되는데, 남성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배를 계속 해도 잘 드신다고 해요. 부산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1.2kg입니다. 1.2kg 적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원 테이크로. 자, 뭐, 편집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뭐, 오해가 없으시겠죠. 자, 요렇게, 소비자는 누구 몫이다? 선택은 누구 몫이다? 여러분 몫이다. 자, 여기까지. 맛있겠죠? 미안하다. 빨리 갖고 가라. 죄송합니다. 자, 끝. 네, 선생님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네. 제가 그, 내일이나 모레쯤에, 네. 요즘 돌돔 육질이 어떤지 한번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네, 네, 네. 한번 드셔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저는 되게, 예. 핑글핑글하고, 식감이 되게 좋고. 아, 되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정말 좋았어요. 그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예. 그 꼬들꼬들하고, 예. 기름도 많고,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지. 정말 맛있게.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조금,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조금 알이 좀 커져서 별로일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돌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영상에 들어가도 괜찮지? 아, 저는 뭐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거 준비해서 치워놓고 방송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